예, 이번 시간에 이제 사체에 대한 좀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몇 문제? 312쪽에 17번 문제. 자, 이 문제를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먼저 풀이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풀다가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은 또 제가 풀어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17번 문제. X1년 1월 1일에 액면 만은 만기 3년, 액면 이자율 8%, 유효이자는 10%다. 이자 지급일은 12월 말일이고, 이걸 9,502원에 할인 발행했다. 동사채를 2년 1월 1일에 9,600원에 취득하여 상환하였다면 사채 상환 손익 얼마냐? 계산 시 소점 이하는 버린다. 버림이냐? 소점 이하는 버린다 그랬네, 그죠? 자, 상환 손익 묻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액면 금액. 액면은 만 원짜리죠. 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9,502원에 발행했답니다. 그죠? 요거는 액면 이하로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입니다.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98원이죠. 이거 왜 상가하잖아, 그죠? 상가. 예. 이걸 상가한다, 따로 나간다, 그죠? 상가. 하죠. 그러면은, 여기 얼마 남을 거고, 그죠? 자, 일단은 상가하는데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유효이자율 법이니까,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요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율입니다. 그러면은, 액면 이자율은 8%,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 10%입니다. 얘네 조심할 거. 만약에 이자 지급일이 1년에 두번 한다. 이자 지급일은 7월 1일과 10월 말에 하면은 1년에 이자 줄 때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요 부분이 이자니까. 그 1년에 두 번에 반반 해야 되죠. 그러면 4%, 5%씩 두번 해야 됩니다. 1년치 하려 하면. 알겠죠? 예,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이자 줄 때마다 해야 됩니다. 예, 요게 이자니까. 알았죠? 그럼 이거는 1년에 한번 하니까, 그죠? 800원. 여기 10% 하니까 950원. 952인데, 이거 버리면 그랬으니까. 950원. 950원에서 800원 빼면 얼마? 150원. 그죠? 이거 이제 잔액 얼마 남습니까? 348원 남네. 그죠? 그럼 여기서 액면은 변동이 없으니까 만 원이고, 여기서 빼니까 얼마? 9,000. 요, 10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6, 아, 9를 맞춰주면 돼요. 6, 9, 9, 끝에는 10. 이렇게. 됐죠? 그죠? 이걸 상환했답니다. 얼마에? 9,600원에 상환했다. 그걸 다 알겠죠? 그죠? 요걸 요래 상환했어. 저게 상환했네. 이익 받네. 얼마? 52원. 정답. 아셨죠? 답 52원이잖아. 상환이 52원. 그죠? 자, 이때, 물어보는 거. 요거 얼마고, 상가계, 잔액 얼마고, 요거. 장부잔액 요거. 사채이자 물어봤다, 요거. 사채이자.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현금 주는 거, 요거는 미리 줬던 거, 950원이잖아. 그죠? 상환. 상환기간이 몇 년? 3년이죠. 그죠? 3년간 총 지급할 사채이자 물어봤습니다. 그럼 3년간, 1년에 800원, 3년에 2,400원. 2,400원, 요거, 미리 준 거. 2,898원. 1년 차, 1차 연도 무슨 1년 차, 그죠? 맞아. 2년 차 물어봤다. 그럼 한번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번 더. 여기에다가 뭐죠? 액면 이자율, 여기에다가 유효이자율 하면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계속하면 한번더 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뿐이지. 그 차이죠. 요거 1차 연도 물었으니까. 근데 1차 연도, 대부분 1차 연도 묻습니다. 근데 간혹 2차 연도가 나옵니다. 시험에. 자, 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 앞장,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6번. 2001년 7월 1일에 액면 10만원의 사채를 10만 3,420원에 발행. 아하, 이걸 할증 발행이네. 아, 할증 발행이구나. 그죠? 액면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발행가가 103466이다. 그죠? 열이 발행했답니다. 아, 이거는 할증 발행이네. 사채 할증 발행 자금 3466원이다. 더 하는 거죠. 할증 발행 나왔습니다. 그죠? 조심할 거. 7월 1일에 발행했습니다. 예, 자, 묻는 말. 이자 지급은 매년 6월 말에 한다 그랬으면 1년에 한 번 하네. 그죠? 7월 1일 날, 그 다음에 6월 말 이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런데 유예자는 10%입니다. 유예법으로 사채 말 자금을 상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12월 말에 종료하는 사채이자 비용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12월 말 그랬으니까 1월 1년도 7월 1일에 발행하고 12월 말을 물었으니까 6개월치를 묻잖아. 그죠? 그런 거. 7월 1일에 발행했는데 그해 12월 말 묻고 있으니까 6개월치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보세요. 액면 표시자가 12%니까 6개월은 6%잖아. 그죠? 반년이니까 6%. 요걸 지금 우리 상가한다. 그죠? 요거 지금 발행가액에다가는 유예자니까 10%잖아. 반턴 5%잖아. 반. 그 요게 600원, 6천원입니까? 예. 요거 하니까 얼마죠? 5일은 5, 5, 3, 15. 5173원 되겠네요. 맞죠? 그죠? 33 나오네. 5173원. 그러면 할증 발행이니까, 할증 발행일 때 이게 크니까, 이 숫자 여기서 1 빼야 돼. 위에서 밑으로. 반대로. 그 얼마? 827원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뭐 답이 나옵니까? 예. 지금 뭘 묻습니까? 사채이자 묻잖아. 그죠? 사채이자. 이게 답이잖아. 왜 이게 답이냐 한번 보세요. 요거는 현금 주는 돈이잖아. 미리 준 거. 아, 미리 이제 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주는 돈이잖아. 그죠? 6천원. 요거는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 할증이니까. 받아놓은 돈, 받아놓은 거. 그러면은 요번에 요 공개는 요거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 이번에 주는 돈이 6천원이고 이미 받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요거 빼야 돼. 빼면 요거 나오잖아요. 요거요. 그래서 사채이자 비용을 물어보면 항상 밑에 요겁니다. 요거. 할인 발행할 때도 요거고 요렇게 요것도 요거고 알겠죠?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이나 사채이자 물어보면 밑에 거다. 밑에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요거는 요거 더한 거잖아. 그죠? 더한 게 요거잖아. 그렇죠? 요거는 뺀 거잖아. 여기. 왜? 할증은 선수이자니까. 미리 내가 받아놓은 거죠. 우리 회사가 이자를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미리 받아야 되죠. 그죠? 예, 받는 돈. 이게 할증 발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나머지 물어본다. 장부자네, 이거 사채이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3천원에 얼마고, 장부자네가 얼마고, 요걸 상환했다. 만 요보다 크면은 손실. 요보다 적으면은 이익. 그죠? 그 1년 동안에, 아, 요게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16번 문제는? 상환기간이? 거기 안 나왔습니까? 상환기간이 없네, 그죠? 만약 이게 상환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라 합시다. 5년. 5년이면은 총 사채이자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5년이면은 이게 얼마죠? 3만 되잖아. 그죠? 5년이면은. 3만 원인데 요거는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 3만 원 빼기, 요거 빼야 됩니다. 알겠죠? 할증하면 반대니까. 아셨죠? 그죠? 요거 빼야 되죠? 그럼 얼마? 26,534원 정답. 아시겠죠? 할인 발행은 요기에다가 요거 미리 준 돈은 돼야 되지만은 이번에 주는 거하고 미리 준 거하고 합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할증은 반대로 이거는 총 주는 거고 요거는 받아놓은 거 미리 받아놨으니까 빼야 되잖아. 이해되죠? 그죠? 예. 그걸 한다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16번은 우리가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두 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예.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가서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23번. 예.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문제
자, 1년도 초에 3년 후 상환 조건인 사채를 13%를 발행했다. 사채 이자 얼마고 묻고 있네. 자, 조심하셔야 돼요. 1년도 초에 발행하고 묻는 거 언제입니까? 2년도에 사채 이자 묻습니다. 그 다음에죠. 2차 연도, 그죠? 예. 자, 액면 금액과 일단 발행가액을 한번 보자. 액면이 얼마죠? 300만 원이고 발행가액은 275억. 예, 요거 할인 발행이네, 그죠? 25만 원. 여기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죠? 뺀 거 아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보세요. 그럼 먼저 일산을 생각할게요. 유효이자율법이니까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요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율입니다. 그럼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죠? 예, 10%고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죠? 예, 그거 보니까 13% 나왔다, 그죠? 그럼 10%니까 얼마? 30만 원이죠? 여기 13%면 얼마죠? 계산해 볼까요? 275행 하고 하니까 3575. 275. 맞네, 그죠? 요거 30만원 10% 하면 요거 13% 요거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면 되잖아. 그죠? 57,500. 예. 지금 1차 연도는 요거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2차 연도 물었으니 한 번 더 가야 되죠? 자, 요 금액 구해볼까요? 빼면은 19만 2,500. 그죠? 그럼 이거 얼마? 상용만 해줘. 빼면 얼마? 280,7500. 이때 지금 묻는 게 요거 묻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게 뭐 2차 연도. 사채이자 물으니까. 1차 연도 입물었다면 여기 답이죠. 2차 연도 요거. 180,7500에다 13% 하니까, 예, 얼마가 되죠? 07 하니까, 326, 38, 24, 353. 뭐 얼마 나오네, 그죠? 예, 뒤에 한번 353 보세요. 364. 364 나오네. 975. 예, 요거, 요거 계산하니까. 326, 382, 24. 아, 맞네. 364, 975. 여 나오네. 예. 답이죠. 364, 975. 맞습니다. 5번 정답.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를 하시면 되잖아. 그죠? 계산기. 요게 1차 연도. 알겠죠? 요 2차 연도로 생각해. 요게 답이에요. 1차 연도 요거 답하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사채 문제입니다. 예, 다음에 27번 문제. 27번 이 사채는 시험에 뭐 항상 나옵니다. 알겠죠? 꼭 안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뭐 어렵지 않죠? 이제 할 수 있겠죠? 27번 한번 보세요. 이거는 감정평가자 시험 문제인데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 69만 원 조달했다. 이 말은 사채를 69만 원에 발행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이 문제는 27번 문제입니다. 액면 5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69만원에 발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9만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문제 5년간 손익계산서에 기록하게 될 이자 비용 합계 얼마고 물었습니다. 5년간. 이 박스를 보니까 1년에 이자가 20%다, 그죠? 1년에 이자 20%입니다. 20%를 매년 지급한다, 그죠? 그럼 1년에 20% 주면은, 요 1년에 20% 주면은 10만 원이잖아. 이걸 5년간 주면은 50만 원이네, 그죠? 1년에 20%니까. 그 1년에 이자 두 번 준다 하더라도 10% 10% 줘야 되니까 결국 20%잖아, 그죠? 50만 원 주고 요거 주는 돈, 요거 받은 돈 할증이니까
빼야죠. 얼마? 31만원. 그죠? 이 답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29번 문제. 29번 한번 풀어볼까요? 29번 한번 풀어보세요.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95,060원에 발행했다. 시장 이자율은 10%고 이자 지급에는 매년 12월 말일이다. 12월 31일에 액면 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5,800원에 상환했다. 아하, 이거는 부분 상환이네, 그죠? 내가 돈을 빌릴 때는 10만원에 빌리고 상환한 그 중에 2만원만 상환했습니다. 그죠? 2만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계산할 때. 처음부터 그러면은 2만원 해도 되고, 이래 하고 나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방법 두 가지겠죠, 그죠? 요걸 2만원 하면 요걸 5분에 나눠보면 되잖아. 그래 해서 해도 되고. 알겠죠?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5분만 해도 됩니다. 알겠죠? 뭐 별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결국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아, 요 할인 발행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얼마죠? 4940 됐잖아, 그죠?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그 지금 1년 후에 상환했습니다. 1년 일단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1년치. 예, 요거 문제 액면 이자율은 8%고 유효 이자율은 10%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8%니까 8,000원이고, 요거는 10%니까 9506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요거만, 요거,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얼마? 1,506원.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얼마죠? 4중에 4중 하니까. 3,4,3,4. 요거 되겠네. 그죠? 맞죠? 그럼 액면 10만원 그대로, 예, 변동이 없으니까 10만원 요거, 요거 빼고 나면은 96,566 되겠네, 그죠? 요 9를 맞춰주면 돼요. 9 끝에는 10 이렇게. 이걸 상환했는데 이 중에서 얼마를 2만원을 상, 요거 중에 2만원 그랬으니까, 5분 1만 상환했잖아. 5분 1만. 그 요게 5분 1 얼마에 상환했습니까? 19,800원 상환했네. 그죠? 그 요게 5분 1이 얼마죠? 여기 액면이잖아. 5 나누면 5,105, 5,945, 5,35, 5,105, 5,35 이렇게 되겠네. 그죠? 요거 5로 나누니까 5,105, 5,945, 5,35, 5,105, 5,35. 요걸 요래 상환했답니다. 그럼 19,313원짜리를 19,800원에 상환해. 돈 더 많이 갚았네, 그죠? 많이 갚았으니까 손해봤잖아. 얼마 손해봤습니까? 800원 빼니까 487원 손해봤다. 맞습니까? 487원? 아, 맞네, 그죠? 정답 5번.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요런 경우의 수도 있다, 이겁니다. 경우의 수가. 이게 이제 부분 상황입니다. 그죠? 30번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기본 원리에서 모양이 이렇게 약간 변형시키죠. 그 출제위원들이 자꾸 이제 모양을 변형시키니까, 그런 변형된 글 이제 전혀 우리가 안 달아보다가 시험장에 막상 받아보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달아봤던 문제들이라면은 시험장에서 뭐, 그죠? 거의 뭐, 큰 뭐, 그죠? 어려움 없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충주회사가 액면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사채를 98만원에 상환했답니다. 이걸 상환했는데, 거기에 지금 할인 발행 자금이
할인 발행 차금이 5만 남아 있었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장부에 지금 그 당시에 95만 원 반응했네, 그죠? 그렇죠? 요걸 얼마에 상환했다? 상환했는데, 98만 원 상환했단 말이잖아, 그죠? 95만원짜리 98만원 상환했답니다. 그런데 또 조심하셔야 돼. 미지급 사채에 10만원 있었다 그랬잖아, 그죠? 미지급 사채이자. 그 속에는, 요 속에는 미지급 사채이자. 그동안 안 줬던 사채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고금액은 10만원 빼고 나면 얼마에? 88만원 상환했단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걸, 요를 상환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돈을 적게 갚았으니 이익 생겼네? 얼마? 7만원. 그죠? 답은 7만원 이익이다. 맞죠? 예. 아시겠죠? 그죠? 요런 모양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31번. 사채를 할인 발행 시에 사채자 비용은 물었습니다. 할인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론 문제에 이제, 예. 계산 문제는 이제 되겠죠, 그죠? 예. 아, 사채 계산 문제 이제 우리 이해하셨고. 자, 이론 문제 나오는 거 한번 해보세요.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이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게 지금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 알죠? 이게 할인 발행이다. 그 요걸 할인 발행했을 때 요걸 상가하면 요게 어떻게 된다? 점점 사채자는 이거 여기 곱한 거잖아. 그죠? 그럼 지금 묻는 거 31번 보세요. 유효자율법에 의한 사채자 비용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이게 점점 그죠? 예, 줄어드는 게 이게 금액이 점점 커지죠. 이 커진다면 이자도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겠죠. 1번 정답. 이게 좀 줄어들면 이게 커지잖아. 그죠? 그리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 할인 반응인데 요거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보세요. 요걸 제가 요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L, 우리가 이게 Y축, X축 있잖아요. X축. 예? 이름만 할게요. X과 Y, 이게 십자가 이렇게 나눴을 때, 연도가 이렇게 경과합니다. 요 연도. 요 삼각액. 정액법은, 1차 연도나 뭐 2차 연도나 매년 일정하잖아, 그죠? 일정. 이런 그래프 되겠죠. 이게 정액법이고. 매년 일정하니까. 1차 연도나 2차 똑같아지니까. 유효자율법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금액이 작죠. 그죠? 상가액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모양. 이게 유효자율법. 이걸 한번 비교하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할 때 정액법과 체감잔액법 이정년이 있잖아요.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죠. 그거는 처음에 상각했다 점점 적어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게 체감잔액법입니다. 요거는 유효자율법. 요거는 체감잔액법.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1차 연도 초기에 초기에는 유효자율법보다 여기 적잖아. 그죠? 요 정액보다 적다가, 그 가면은, 말기에 가면 이것보다 이게 커지죠, 그죠? 요런 모양. 전체는 같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28번 한번 볼까요? 할인 발행했을 때, 유효자율법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 위에 하기로 하였다. 정액법에 의할 경우에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죠, 그죠? 보세요. 장부금액은 1차 연도 말에, 자, 1차 연도 말에서 정액법에 비해, 요 정액법에 비해서는 요게 상가액이 적잖아. 그죠? 상가액이 적다는 것은 요 상가액이 요게 적잖아. 요게 적잖아. 적다는 것은 장부는 크죠? 과대. 그렇죠? 만기가 되면은 똑같죠? 끝에 가서는 같다. 4번이 정답입니다. 25번도 보세요. 사채를 할인 반영할 때 시장이죠. 할인 반영할 때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할인 반영한다는 거는 액면이자율이 낮을 때잖아. 액면이자율이 낮을 때 할인 반영하죠. 시장이랑 비교해서 액면이 낮다 이 말이죠.
저 문제 25문제 보세요. 뭐라고 보십니까? 하리 말리 시장의 자유론 이거는 이거보다 높다 해야 되죠. 그죠? 높다 칸을 찾으면 되잖아. 4번 답이잖아. 이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알겠죠? 문제가. 24번도 볼까요? 사채를 할인 반영했을 경우에 재무자 장부 전에 장부금 할인 반영해야 돼. 장부금 요 장부금이죠. 요. 할인 반영했을 때 여기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죠. 예, 점점 정답. 2번 정답. 2번. 알겠죠, 그죠? 이런 게 이론 문제입니다. 22번. 할인 발행의 상가액은 다음 장부 어떤 양이 지나면 모르죠. 할인 발행의 요. 상가액은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이 생기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감소. 그죠? 요걸 상가하면 요거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증가 4번 정답. 그, 요런 데서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자, 보면은, 할인 발행은 이제 요 원리만 잘 아시면은, 그죠? 자, 보세요. 할인 발행은 그죠? 요걸 상가합니다. 요걸 상가하면 영향. 요거, 요게 점점 줄어들잖아. 줄어드는데, 요 청약법은 어떻게 하고, 일정하고, 상가하는 방법이 유효이자율법은 일정하고 요거는 점점 뭐 된다? 증가하죠. 그죠? 점점 증가 또는 매년 증가. 그 일단은 일정하게 요거는 일정하게 그죠? 떨어지고 요거는 점 매년 증가하죠. 그죠? 그 요 금액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매년 뭐 된다? 증가. 그렇죠? 요거 하시면 돼. 요게 점점 줄어들잖아, 일단은. 요게 참가한다는 거. 요게 점점 커진다, 그죠?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이건 무슨 발행? 할증이잖아, 그죠? 이건 할증이잖아. 할인이고. 그럼 요걸 우리가 참가한다. 할증 발행했을 때, 할인, 할증 발행 장을 참가한다는 것은 요거는 점점 뭐하고? 매년 뭐하고? 그렇죠. 감소. 그죠? 일단 기본 원리를 아세요. 예, 알고, 문제도 나왔을 때, 우리 응용해서 답을 찾으면 되잖아. 아시죠? 그죠? 예. 이제 이거 보면은, 자, 18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번. 이론적으로 볼 때, 사채의 발행가액, 그렇습니다. 이론, 발행가액이라는 거는, 액면에다가 무슨 계수? 현가 계수. 액면 이자에다가는 뭐,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서 더한 거. 결국 우리가 할인 반영이라는 거는 미래, 그죠? 미래, 우리가 오늘 현재 요 100원 빌리면은 뭔가 100원 갚아주고 매년 이자 10원 준다,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와 요거 이자율이 같다, 그죠? 요거 가치가 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원금,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와 이자의 현재 가치 합계가 여기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죠. 그죠? 미래 이자 지급액의 현가와 현재 가치와 액면 금액의 현가를 합한 금액이다. 그게 결국은 사채의 발행가액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채에 대한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핵심 끝났죠. 부채. 충당 부채와 우월 부채. 그죠? 그 이론 부분하고 사채 부분 계산 문제. 그죠? 예. 충당부채에서도 뭐, 제품보전 충당부채와 경품충당부채 계산 문제하고 사채에 대한 계산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채, 예, 첫 장부터 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는 이제 보충할 거.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부채 딱 끝나죠. 그죠? 부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뭐죠? 예, 자본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